네, 안녕하세요. 선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길모에서 나온 뉴 프로그레시브 EX 레일 모델입니다. 우선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디는 퍼플러, 넥은 메이플, 지판은 퍼플하트이며 지판 레디오스는 12인치, 그리고 넥 쉐입은 길모어 기타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오리지널 쉐입인 EX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한 연주감을 제공합니다. 프렛은 반영구적 수명을 자랑하는 스테인리스 프렛으로 관리에 용이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만의 특징으로는 특별히 설계된 싱글형 험버커 세트가 장착되어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험험험부터 싱싱싱까지 총 8종류의 픽업 구성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험버커 싱글 전환의 밸런스가 훌륭한 편이라 어느 구성을 이용하더라도 만족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마저 이야기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계에 있으면서 개성이 뚜렷한 여러 대의 기타를 소유하기보다는 한 대의 기타로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특히 범용성이란 단어는 보급형 스트랫의 핵심 키워드가 된 지는 오래되었죠. 기존에 발매된 제품들 중에도 역시 극범용, 올라운더 기타를 표방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범용성이란 단어를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지만 험싱싱 픽업 구조를 내세운 비슷비슷한 사양의 악기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며 범용 기타란 주제로 개조된 기타들의 대부분의 문제점, 픽업 밸런스의 붕괴, 한쪽이 유독 세거나 뭔가 애매한 위치의 기타가 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디파이를 의뢰한 분들도 많이 봤고요. 범용 이꼴 험싱싱 픽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 국내 악기 시장에서 험버커 3개가 달린 픽업을 장착한 뉴 프로그레시브 EX 레일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싱글형 험버커 픽업은 싱글콜 픽업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험버커 픽업, 싱글콜 사이즈 험버커라는 이름과 같이 구조적으로는 험버커 픽업이지만 싱글콜 픽업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기타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험버커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싱싱싱 스트랩 유저들에게 선호되는 픽업 형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싱글형 험버커에 대한 편견 섞인 의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수많은 싱글 픽업과 험버커 픽업들이 있듯이 싱글형 험버커도 싱글형 험버커의 소리는 이렇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편견과 오해들이 싱글형 험버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뉴 프로그레시브 EX 레일에 사용된 싱글형 험버커는 올라운더 성향으로서 클린, 크런치, 하이게인서까지 만족스러운 톤을 연출해 코일 스플릿이 드라마틱한 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봅니다. 내게 두께감 또는 지판 너비에 대한 특별한 취향이 있는 편이 아니라면 누구나 무난하고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을 만한 넥감이고 넥 뒷면에는 새틴 핀시가 적용되어 끈적거림 없이 쾌적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프렛은 블랙스미스의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사용되었고 프렛 엔드와 지판 가장자리가 섬세하게 가공되어 매끄러운 연주감이 장점입니다. 튜너는 스플릿 샤프트 타입의 다이캐스트 튜너가 장착되어 있고 빈티지 타입 튜너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 교체를 하는 방식이라 줄이 튀어나오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브릿지는 길모어 로고가 마킹된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되어 출고 컨디션 기준으로 적당히 플로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암업도 가능하며 준수한 튠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기타의 경우는 연주해보면서 사실 우려스러운 걱정은 없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미 해결된 케이스라 봐도 되니까요. 기존에도 레일 싱글형 험버커 세트가 달린 기타들은 꽤 있었지만 이 기타 앞에선 극범용이란 말은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